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슈퍼마리오 멜로디에서의 바운스, 슈퍼마리오 메인 멜로디를 가지고서 바운스 내는 느낌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에서 바운스 내는 거는 뭐 리듬이랑 일단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 한 박자를 그 16비트로 나눠서 16비트 셔플로 이렇게 각각 한 박자에 4개씩 4개씩을 16비트 셔플로 나눠서 거기서 이제 치고 빠지는 리듬과 똑같은 형태로 멜로디도 그런 식으로 바운스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앞에 연주를 보셨듯이 바운스를 조사하는 거를 지금 처음부터 이제 첫 번째 마디부터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디 먼저 보시면은 맨 처음 그 테마가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자부터 보시면 2번 줄 5프렛에서 개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박자 1번 5프렛 2번 줄 5프렛 다음으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업으로 쳐주시고 3 쉬고 그 다음에 4 업으로 5프렛 쳐주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 1번 쉬시고 2번 업으로 한 번 줄 5프렛 고 도움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다운으로 2번 줄 5프렛 다시 2 쳐주시고 4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는 그 네 개 중에 첫 번째 부분 2번 줄 8프렛 다운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쉬어주시고 2, 3, 4는 계속 쉬어주시는 거죠. 2번 쉬고 3, 4는 붙여서 8번 줄을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4번 줄 5플레이에서 다운 한 박자 쉬어주시고 그 다음 한 박자 쉬어주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박자 1번 다운으로 쳐주시고 2 다운으로 5플레이 쳐주시고 3 쉬고 4 업으로 5플레이 쳐주시고 두 번째 박자 1 쉬고 2 업스트로크로 5플렛 3번 줄 5플렛 쳐주시고 3 2번 줄 5플렛 다운 쳐주시고 4 쉬고 세 번째 박자 첫 번째 8플렛 쳐주시고 그 다음에 쭉 쉬신 다음에 네 번째 박자 첫 번째 4번 줄 5플렛에서 다운 쳐주시고 네,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 부분을 만약에 바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를 치게 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데 지금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네 번째랑 두 번째 박자,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심표니까요. 여기서 이제 바운스가 딱딱 나오게 되거든요. 세 번째 박자랑 네 번째 박자는 첫 번째 박자 그냥 한 번씩 치기 때문에 막상 따지고 보면은 그냥 8비트로 8분음표 두 개로 나눈 거에서 앞에 것만 쳤다는 느낌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박자에서 바운스가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보시면 스트레이트는 여기서 이제 바운스를 주게 되면은 네, 요 두 번째, 네 번째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세 번째 이 미묘하게 길이의 차이에서 나오는 바운스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멜로디도 리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16비트 셔플에서 나오는 이 미묘한 밀고 당김의 박자에 대한 뉘앙스. 네, 거기서 또 바운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마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자. 1번 5플랫에서 3번 줄 5플랫 다운을 쳐주시고 2 쉬고 3 쉬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업스트로크로 4번 줄 5플랫 솔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1 쉬고 2 업스트로크로 1, 2, 8분음표로 붙여서 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운으로 4번 줄 2플랫 쳐주시고 4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1 쉬고 2 업스트로크로 3번 줄 2플랫 3 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4플랫 업스트로크로 쳐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박자 1 쉬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반음 내려가서 3플랫에서 업스트로크 바로 3번 다운으로 또 반음 내려가서 2플랫 쳐주시고 그 다음에 4쉬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박자 1번 5플랫 다운으로 쳐주시고 2쉬고 3쉬고 4 5플랫 업스트로크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1, 2 합쳐서 8분음표 쉬어주시고
3번 다운으로 E 플랫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4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1 쉬고, 2 업스트로크로 E 플랫 쳐주시고, 3 쉬고, 4 업스트로크로 4 플랫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1 쉬고, 2 반음 내려가서 3 플랫 업스트로크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음 내려가서 3번에서 2 다운으로 쳐주시고, 4 쉬고. 네, 박자에 맞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이제 다음 말이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을 보시면, 첫 번째 박자 1번, 3번 줄 개방현으로 솔 부분을 쳐주시는 거예요. 1번 다운으로 개방현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5플랫 업으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쉬고 4 업으로 8플랫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1 5플랫 다운으로 1번 줄 5플랫 쳐주시고, 2 쉬고 3 6플랫 2번 줄 6플랫 다운으로 쳐주시고, 4번 8플랫 업으로 쳐주시고, 세 번째 박자 1 쉬고 2 5플랫 업스트로크로 쳐주시고, 3 쉬고 4 업스트로크로 5플랫 3번 줄 5플랫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그다음에 보시면 1 7플랫 다운 그 다음에 4플랫 두 번째 업 세 번째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5플랫 다운 쳐주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박자 1번, 3번 줄 개방현 솔 쳐주시고, 2번 5플랫, 3번 쉬고, 4 8플랫 업으로 쳐주시고, 두 번째 박자 1번 5 다운으로 쳐주시고, 2 쉬고, 3 다운으로 6플랫, 4 8플랫 업으로 쳐주시고, 세 번째 박자 1번 쉬고, 2번 업으로 5플랫, 3번 쉬고, 4번 그 바로 위에 3번 줄 5플랫 고음을 업으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1번 7플랫 쳐주시고, 2번 4플랫 업으로 쳐주시고, 3번 쉬고 4 5플랫 업으로 쳐주시고. 네,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까요? 2번 마디를 하실 때는 이 첫 번째 박자 1번 개방현 치는 부분이 개방현 치고 나서 바로 5플랫 그 다음에 2번 5플랫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두 개가 같이 울리게 되죠. 화음상으로는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하나 딱딱 음이 이어 딱딱 끊어져서 개별적으로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개방현을 1번을 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5플랫을 누르실 때 손가락 끝이 아닌 약간 손가락 바닥으로 눌러주셔서, 네, 이 검지손가락 손가락 끝부분이 그 개방의 첫 번 부분을 바로 이렇게 딱 닿아서 뮤트를 해줄 수가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멜로디가 이어지는 거를, 네,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1번 개방의 첫 단거를 2번 오플렛을 치면서 누르면서 손가락 끝으로 뮤트를 해주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디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마디는 저희 방금 했던 두 번째 마디랑 똑같아요, 패턴이.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자, 1번 5플랫 쳐주시고, 2 쉬고, 3 쉬고, 4 5플랫 업스트로크로 쳐주시고, 그 다음 박자 1, 2 합쳐서 쉬어주시고, 3 다운으로 2플랫 쳐주시고, 4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1 쉬고, 2 업스트로크로 2플랫, 3 쉬고, 4 업스트로크로 4플랫, 네, 네 번째 박자 1 쉬고 업스트로크로 3플랫 다운으로 세 번째 2플랫 그 다음에 3번 쉬고 박자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